야, 이거 얼레지죠? 오늘의 꽃이 얼레지인데, 오늘은 이제 얼레지 군락을 찾아서 한번 왔습니다. 아직 이제 오전이라 꽃은 안 피었네요. 옆에 지금 이제 백양꽃도 보이고, 이 꽁의바람꽃, 뭐 현오색, 별꽃, 또 족두리풀, 꽤나 이름값 하는 야생화들은 다 있군요. 얼레지. 알뿌리 식물이죠. 이제 뿌리가 점점 깊게 들어가고, 이제 뿌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흙 속에 이제 공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생기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이제 나무 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갈이 부스러진 곳 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체적으로 군락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원한 곳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물가에 이렇게 이제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주변을 이렇게 잘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 얼레지 예쁘죠? 꽃말이 이제 여인. 꽃잎이 활짝 지켜지면 뭐 바람난 여인이라고도 하죠. 바람난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이 자연에서 마음껏 이렇게 이제 맑은 공기 쏘이면서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이게 힐링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참 부러운 삶입니다.